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불교를 가다. 오늘은 베트남 불교 3강이 되겠습니다. 베트남은 인도 차이나 반도에 이제 위치한 나라 가운데 중국풍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특히 북부 베트남 쪽에 가면은 뭐 더더욱 중국에 가깝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중국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인종도 남중국 사람들과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불교 문화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전회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 차이나 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베트남은 이제 중국인으로부터 월남이라고 일컬어졌었고 한나라 시대부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베트남의 종교는 이제 무소, 무술을 중심으로 한 각양각색의 민간 신앙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 위에 중국으로부터 이제 불교, 유교, 도교, 석유도 3교가 이제 수입이 되어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교는 6세기, 7세기에 들어와서 뒤에 이제 선종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풍 대승불교가 성행하였습니다. 이런 베트남의 긴 불교 역사에서 이제 1963년 분신 사건이 일어났죠. 분신 사건. 틱광득이라고 하는 스님은 여기서 틱이라는 건 이제 석을 말해요. 석가모니 석자. 대개 베트남 스님들은 이 앞에 틱이 붙습니다. 뭐 틱나난 그러듯이. 그거는 이제 석가모니의 제자들이다. 자식들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틱광득, 석광득이라는 스님이 베트남의 이제 고승으로서 남베트남 정부의 불교 탄압에 항의해가지고 소신공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베트남 사회의 공분과 응호 딘지엠 정권의 종식을 불러와 베트남 전쟁의 이제 도화선이 됐죠. 틱광득 스님의 분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배경 설명을 좀 해본다면 19세기 후반, 19세기 이후 프랑스 식민지 정책 아래에서는 이제 가톨릭 세력이 진출하게 되었고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과 남북 베트남으로의 분열, 이에 따른 국내 전쟁이라는 비종교적 기운 속에서 불교 세력은 차차 쇠퇴해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이 그 아시아 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종교를 퍼뜨렸죠. 우리에게는 고 DNDM으로 알려진 응우 딘지엠은 응우엔 왕조와 남 베트남의 이제 그 가문의 이제 말하자면 정치인 출신이었죠. 남 베트남의 초대 총통으로 1954년 제네바 협정 이후 프랑스군이 철수하자 미국의 지원으로 이제 수상이 되었고 1955년 4월 베트남 공화국 국장 권한대행을 거쳐서 같은 해 10월 베트남 공화국 초대 이제 총통에 취임을 하였습니다. 안남, 베트남을 안남이라고 그러죠. 안남 왕국의 명문 출신으로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지 시절 25세 나이에 프랑스 식민 지방군의 이제 대장을 맡았고 약 300여 곳의 마을을 관리하는 고위 관료를 지낸 바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민족 반역자로 이제 분리되죠. 우리도 친일파 있잖아요. 저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라는 그 이제 그 식민지 말하자면은 프랑스의 이제 그 관료로서 충성을 당. 그 후 황제 바오다이 밑에서 이제 2부 상서가 되었으나 친프랑스적인 정책에 반대하여 이제 사임하였고 이후 일본의 괴뢰화가 되자 재정에 대응하여 약소한 독립운동을 이어버렸습니다. 1945년 호찌민의 공산군에 체포되었습니다. 호찌민은 호지명을 얘기하니 호찌민으로부터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정부에 입각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고 출국해서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지에서 이제 망명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뒤
1954년 6월에 귀국해서 미국의 지원으로 베트남국의 이제 수상을 지내다가 쿠데타를 일으켜 공화정을 선언하고 1956년 국민투표로 공화국을 선포하고 이제 총통이 됐죠. 1956년 11월부터 독재 정치를 하였으며 또한 응오 딘지엠 자신과 지주들이 로마 가톨릭교회 신자였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교회를 옹호하고 이제 불교를 탄압하였습니다. 이러한 억압정책에 맞서는 농민을 중심으로 한 게릴라 저항운동이 시작되었고 1963년 6월 참다 못한 틱광덕 스님은 분신자살로서 이제 저항을 한 것이죠. 응오 딘지엠은 90%의 베트남인들이 믿는 불교를 차별화했습니다. 그런 공공서비스와 국방역을 오로지 가톨릭 교인들에 대해서만 토지 할당, 사업, 호의, 사업적으로 이제 호의를 베풀었다는 얘기고 세금 감면 정책 등을 펼쳤으며 베트콩 게릴라를 격퇴하기 위해 마을별로 총기를 배포할 때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는 경우 배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군대의 포격으로 불교 절들이 파괴, 철거되고 몇몇 불교 마을 역시 철거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남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했고 토지 개혁에서도 면제되었습니다. 공산주의 봉기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수많은 불교도들을 탄압, 투옥, 처형하자 미국 내 여론은 악화되었고 미국은 그에 대한 지원을 이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1963년 남베트남 정권과 불교 간의 관계는 당연히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1963년 5월에 응오 DNGM의 형이 대주교로 임명되자 석가탄신일을 이제 금지했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승려들에 대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이에 틱광덕 승려는 소신으로서 소신 공양으로서 불교 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틱광덕 스님의 분신 자살은 세계적으로 보도됐는데 이를 촬영한 말콤 브라운은 이제 풀리처상을 수상했고 국제사회의 응오 딘지엠 정권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었습니다. 틱광덕 스님의 분신 자살은 또한 쿠데타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뒤이어 8월 사이공에 있는 사로이 사찰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30명이 살해되고 민간인 200명과 승려 1,400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통령 부인 마담 누는 틱광덕 스님의 분신 자살은 땡중의 바베큐 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베트남 내 반공주의 단체들은 이를 적극 옹호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무력 충돌을 벌이는 등 사회 불안이 계속됐습니다. 옹호댄잼 자신이 직접 장군으로 임명한 일련의 장군들이 동료들을 포섭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1963년 11월 1일 쿠데타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어 남베트남의 군고위 장성들이 체포되고 쿠데타 세력은 대통령궁을 공격해 대통령궁 경호부대와 전투를 치르고 미국으로의 망명을 거부하던 옹호댄잼은 11월 2일 새벽 쿠데타 세력이 총공세를 펼치는 사이 동생 응오 딘노와 함께 비상 통로를 통해서 중국인 거주 지역으로 이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전 6시 대통령을 완전히 향한 쿠데타 세력이 항복했고 장갑 차량에 호송되던 중 동생 응오 딘노와 함께 쿠데타 군에 의해 뭐 형장의 이슬로 이제 사라졌죠. 이로써 응오 엠반 티에우는 베트남 공화국 총통이 이제 되었습니다. 응우엔 반 태우는 가톨릭 학교를 다닌 후 베트남 독립 동맹회의 당군인 베트민에서 약 3개월간 독립운동을 관여하다가 변절하여 프랑스에 유학 1948년 프랑스군에 입대하여 프랑스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달라트 육군 사관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 프랑스군 장교를 지냈습니다. 귀국 후에는 군인으로 활동하다가 1960년 응오 딘지엠 정권에 대한 쿠데타를 기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1963년 정 반민의 쿠데타에 협력하여 응오 딘지엠 축출에 성공했습니다.
1964년 응우엔카인 정권에서 육군 참모총장, 1965년 판우익항 내각의 부수상 겸 국방부 총장, 이제 국방장관이지 지냈습니다. 65년 6월 판우익항 내각 붕괴 후에 군사 정권에서 국가 영도위원회 주석이 되었습니다. 1967년 민정 이양 후에 총통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1971년 이제 재선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을 과신하여 베트콩의 전위 조직인 해방전선과 군사대결을 계속했으나 부정부패와 나태함 등 내부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1975년 함락 직전에 사이공을 뒤로 두고 비밀리에 망명하였습니다. 이후 베트남 불교는 다소 자유를 찾는 듯 했으나 베트남 전쟁이 터지면서 불교는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남베트남 공산화와 이에 따른 남북베트남 공산정권의 통일로 인해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고 있었으나 80%가 이제 불교도로서 다수를 점하고 있었으며 반지하 종교로서 이제 기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베트남 보토피플은 국외로 탈출했고 상당수의 불교 승려들도 타국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죠. 베트남 불교는 한동안 휴식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 식민지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미국이 또 이제 개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 이제 그 75년 이제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보트 피플 배 타고 이제 전부 그 이제 그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프랑스 같은데 베트남 이제 사원이 많습니다. 승려들도 있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거기 살기 때문에 자연히 그 말하자면 불교가 75년 이전에 베트남 불교가 이제 우리 간 거죠. 그 다음에 호주라든지 미국 같은 데 가면 많아요. 베트남 그 사원, 유럽, 프랑스라든지 뭐 벨기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호주,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은 이제 많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기반을 잡아가지고 뭐 큰 사찰들이 이제 많죠. 그래서 뭐 탱나나도 이제 프랑스 그 플럼 빌리지라고 거기서 이제 그 베트남 사원을 이제 세워가지고 그 베트남 불교를 기반으로 한 말하자면 대승불교와 선불교를 지금 이제 포교로 해가지고 엄청난 그 교세를 이제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오늘날의 베트남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정치적 격변과 뭐 전쟁이랄지 뭐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베트남 불교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좀 지루한 뭐 정치적인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베트남 불교 3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